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급진적, radica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radical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radical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 교회라는 것들은 뭐냐?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 역사를 지나서 온 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는 실패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교회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서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도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멋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종교가 아니라 아직 완벽하게 시도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저희 교회 슬로건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잡았어요. 저는 저 탄천을 걸을 때마다 우리 만나교회 뒤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웠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누군가 그 글귀를 바라보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비웃는 소리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진정한 교회 공동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예수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그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견줘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 보여도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체스터턴이 말한 대로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시도합시다. 제발 미루지 맙시다.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살아내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참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기독교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저들이 알게 합시다. 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오늘 서로를 바라보며 성도가 모이니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눈물이 나는 이 공동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모이니 아 이것이 예배이구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감격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그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흩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이곳에 모여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러니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